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집 앞에 강아지하고 산책할 때 보면 이제 저하고 어울리지도 않게 목련도 피어 있고, 이번 주는 좀한 2주 정도 빨리 벚꽃도 피는 거다. 뭐 이렇게 뉴스도 뜨고 있던데, 이제 꽃들 보면서 야, 이거 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월이죠. 이제 3월 후반인데, 학생들한테 영어를 티칭하면서 저도 이제 3월이 되면 과거에 3월 달에 절 강의하셨던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좀 생각납니다. 늘 3월 신학기에는 이제 학년이 바뀌면서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이제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고 이제 이랬었는데 저의 이제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돌아보면 진짜 저는 운 좋은 삶을 살았어요. 저 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영어를 안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 예쁜 선생님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막 어떤 질문을 하면 재영이 막 이렇게 맨날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지내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저희 이제 반수도 했었는데. 만나는 영어 선생님들마다 정말 운 좋게 너무 감동적인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영어에 대해서 제 인생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신학기를 보면 항상 이제 새롭게 만나는 영어 선생님 그런 분들이 떠오르고 3월에 이제 학기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그냥 바로 시작하는 저 때도 있었던 3월 전국연합 이런 게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던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이 이제 평생 제 길을 잡아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영어도 많이 알려주셨지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고등학교 이제 남자 학교를 나왔는데 그 선생님은 체구가 되게 작았어요. 되게 작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데 영어 선생님인데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막 EBS 나오고 책도 막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 그런 영어 선생님이셨죠. 학교 공교육 선생님이신데. 근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셨던 이 말씀. 수업 중간에 막 이렇게 수업 막 열심히 하시다가 야. 이제 다 남자 애들이니까 남자가 남자한테 야, 평생 남들 다 피는 담배 안 피는 그 절제하는 남자가 멋있는 거다. 니네 그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툭 던지신 그 말씀이 저한테 팍 꽂혀서 저는 평생 지금까지 담배를 한 번도 안 폈습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을 되게 제가 리스펙트하고 존경했는데 영어도 이제 정말 많이 알려주셨고 그랬죠. 이제 많은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받은 게 많아서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가스타디에서 온라인에서 학생들하고 이게 만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3년 3월 시행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이제 해설 강의 이제 총평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지금 이 총평은요 해설 강의를 완벽하게 다 찍은 다음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도 풀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뭐 바로 분석하진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서 정말 이제 완전히 제 정신 속에 있는 집을 다 짜서 이렇게 완벽한 해설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해설 강의 다 준비하고 나서 또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총평을 찍게 된 겁니다. 근데 들으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해설 강의는요, 물론 이제 듣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대입 파악이나 심경, 그다음에 내용일지 불일지 이런 거다안 하고요. 그냥 29번 어법부터 40번 요약문 완성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좀할 건데,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하고 좀 느껴지실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얘기. 이 고리타분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이건데. 제가 해설 강의를 29번부터 40번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번 문제 그 밑줄 친 의미에서요. 이게 추수하다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점프하다인데 만약에 선택지 5번에 이 단어가 추수하다라는 단어인지 여러분이 이거랑 구별만 할수 있었으면 21번 틀리는 학생들의 숫자는 확 줄었을걸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29번 어법인데요.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얘가 이거로도 바뀔 수 있고 얘가 이거로도 바뀔 수 있고 얘가 이 셀프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상상을 했었다면 우리가 근데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어법 문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걸요. 지금 3월달 교육청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많이 높다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난이도 높은 게 도대체 근원이 어딘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번 거는 단어였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제가 이거를 영원이다 라고 얘기하면 강의를 지금 제 이 총평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뜻. 단어는요. 영단어를 한글 단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체계가 다르니까 그냥 사전에 있는 건 이 단어랑 한국에 있는 이 단어가 최대한 가까운 게 이 단어다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 항상 다른 의미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한 라스트면 그냥 마지막이지. 마지막. 그게 이렇게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하면 아는데 시험장에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단어적인 면에서 이런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지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그 예문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Infer, inference. 평가원에서 맨날 하는 얘기. 유추 그거. 그걸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31번에서는요. Looking good하고 being good. 이거 다 아는 단어잖아요. 이건 정말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이건 남한테 좋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맞아 그렇겠지만 시험장에서 being good하고 looking good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 단어가 저렇게 대조대립이라는 게 보였어야지 그게 그 문제가 풀립니다. 이번 시험은요. 제가 강에서 맨날 얘기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또는 뭐 문장의 길이가 길다 그것도요. 이 단어를 알았다면요. 그거 별로 길지 않게 느껴졌을 해석이 다 됐을 겁니다. 늘 평가원이고 교육청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다라는 단어 그 단어로 난이도를 잡아요. 과연 우리는 학습 방향을 시중에 있는 단어집을 사서 그걸 달달 외워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만나게는 그 단어들의 유추 아, 이 단어가 이번에 이렇게 쓰였구나 저렇게 쓰였구나 라는 문맥을 봐야 될까요? 단어는요. 단어 암기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 강의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32번 같은 경우는 컨트랙트가 계약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근데 그게 프로바이디드가 제공하다잖아요. 근데 제공하다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냥을 허락해주겠다. 그게 바로 계약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요.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밑에 있는 디퍼런트도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 때문에 앞뒤가 대조대립이 잡히는 게 33번이었고요. 34번에서 어댑테이션 각색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댑트, 어답트, 어댑트. 이거는 능숙한, 이거는 입양, 채택, 이거는 각색. 이거 정말 많이 아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이거를 명생으로. 35번 문제 같은 건요. 지금 제가 총평을 드리는 건데 피플이 그냥 개인의 집단인지 아니면 전체를 얘기하는 그룹인지에 대한 이 성향 파악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피플로 난이도 잡았어요. 그 문제가. 35번. 36번에 굿하고 해피니스. 의미 차이 있나요? 이거는 선과 악의 선이고 이건 행복인데 이거를 첨예하게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이 문제가 풀리는 게 36번이었어요. 이건 보통 37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누구 탓하다로 보잖아요. 근데 명사일 땐 특징이란 뜻이 있고요. 이거는 사람의 감정이란 뜻입니다. 이걸 딱 감정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해석이 됩니다. 문장의 길이가 기니까 해석이 안 된다. 그런 거 별로 아니에요. 6평도 그럴 거고 9평도 그럴 거고 대수능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은 늘 기본을 강조하세요. 저에게 평생 감동을 주셨던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저의 영어 선생님들이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기본이 중요해. 기본.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저도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쓰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총평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협상인데 두 사람이 하는 게 협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38번 같은 경우는 혼자만 하다가 협상. 이게 문맥 이렇게 잡는 거고요. 다 알고 있는 단어. 자, 이거.
인포멀 컨트롤은 비공식적인 컨트롤인데 이거는 그냥 컨트롤이니까 공식적인 컨트롤, 이제 도시하고 시골의 내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 단어랑 영어 단어를 그냥 하나로만 매칭해서 암기하고 있는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 달 3월 달 전국연합은 절대 어렵지 않았다.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 이제 6평 전까지 지금 제가 드린 이 총평에서 깨달음을 가지시고 공부 방향을 빨리 바꾸셔서 6평을 준비하신다면 6평에서는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얘기 전부 다 저한테 3월달이면 만났던 새로운 영어 선생님들, 저에게 너무 평생의 감동을 주셨던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메가스타디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탄탄함, 기본을 강조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21번은 그 선택지 5번만 그렇고요. 29번 어법부터 해설 강의를 꼼꼼하게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고 또 강의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